부디 네 적어도 이 태풍을 뚫고 와주신 여러분이 시간이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재미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네. 먼저 북토크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북토크 신청하실 때 그리고 저 이제 뭐 인스타 나 트위터 같은 데에서 많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딸과 함께 페미니즘을 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뭐 딸도 있었지만 뭐 여자친구라는 말도 있었고 남자친구라는 말도 있었고 꽤 있었어요. 그리고 겪는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차별의 경험을 한 거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비극의 시작이죠. 네, 저는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었고요. 만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원래 전공은 호텔 매니지먼트였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무작정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인연이 닿아가지고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웹툰 PD라는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었죠. 이제 지금 이제 만화업계 희망편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거 이제 확실한 원고 이 부분은 제 아는 작가님의 그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뭐 이런 성실한 작가와 센스 있는 편집자의 이인 삼각이 아주 잘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작품이 탄생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절망편이 많습니다. 네, 불안한 수익 모델과 네, 거친 구글놀이에 빠진 CEO 네, 그걸 지켜보는 편집자와 연락을 받지 않는 작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웹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는 이제 업계에 들어와 보니까 일이 재밌기는 해요.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를 자주 보니까 일은 재미있어요. 근데 만화와 관련된 뭐 일보다는 그거랑은 별개로 어린 여자로서 겪는 성차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기성 남자 작가들이 이제 뭐 식사자리 같은 데 술자리 같은 데에서 뭐 술을 따르라고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한 번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섹스 못해줘서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작가도 있었고요. 아기가 있죠 아주. 그리고 아기가 없는 성차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PD로서 이제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이제 사회인으로서 보이는 어떤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여성이라는 이제 존재로 이성의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남성 작가분들이 있다던가. 근데 사실 그게 아기가 있던 건 없던 간에 제가 회사에 소속된 한 명의 사회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여자,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기대했던 환경이랑 너무 달랐던 건데 아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회사를 다니던 중에도 저는 취미로 성인 웹소설을 썼었는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딱히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이제 강남역 10화출구 사건 등이나 그런 걸로 인식을 바꾼 계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도 갖고 있었고 솔직히 제가 겪었던 성차별적인 피해라고 인식을 못하던 때였어요. 물론 이제 알고는 있죠. 그게 기분을 나쁘다는 건 아는데 그게 성차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썼던 웹소설이 아저씨와 조카의 사정이라고 지금은 어디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작품이었냐면은 노골적으로 여성의 시선에서 섹스를 다룬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인 웹소설 그러니까 야설을 쓴다고 저를 소개를 하면은 소개를 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노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소재가 있는데, 이런 거나 아니면 초면인데, 응답해설을 막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요즘에 뭐 잠자리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막 고민을 토로를 해요. 아니, 그거는 병원에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아예 대놓고, 아, 그럼 섹스 잘하겠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명탐정 코난 작가는 사람 도대체 몇번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렸던 그 경험한 물회를 만화로 그린 게 직업으로서의 야설가라는 이런 이 만화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거를 이제 패러디를 한 거였는데, 이걸 SNS 연재를 했었거든요. 이제 보고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 왠지 그런 걸쓸것 같다던가, 이런 얘기 하고 나면은, 근데 내가 기분을 나빠하면 상대방이, 아, 뭐 그런 걸로 기분을 나빠해. 이렇게 오는 그런 반응들. 그래서, 뭐, 부모님은 아시냐고. 아시는데. 네. 아, 그럼 그런 걸 부모님이 뭐 허락을 해주냐. 아, 뭐 그런 걸로 뭐, 아, 뭐 내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왜 그런 걸로 기분을 나빠해? 왜 예민하게 물어? 이런 것 같은 반응들을 보면서, 이거를 올리니까 SNS 반응이 여성분들이, 아,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물론, 반드시 똑같진 않겠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뭐 저의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들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좀더 보편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때는 이름도 없었지만, 쌍년의 미학이었어요. 제가 그때 초반에 SNS에서 먼저 연재를 했었고, 저스툰에서 이제, 저 이제 정식 연재를 한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 단행본으로 나온 케이스인데, 아, 책 형태가 됐는데, 제가 초기 작품들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이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시기 전에 SNS에서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뭐. 이거 택시편. 남성들은 택시를 탈때 별다른 생각을 하진 않지만 여성들은 언제 이 사람이 핸들을 꺾을지 몰라서 걱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네가 안 지켜지도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던가. 이제 이 눈깔 편이 좀 이제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는데, 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아, 다 우리 쳐다보는 사람들. 네. 안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의 기록적인 1화의 1편인데, 이제 너의 시선을 위해서,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나는 내 얘기를 쓸 뿐인데, 내가 경험했던 얘기, 내 친구가 경험했던 얘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얘기. 그래서 이걸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별 갈등 조장하지 마라. 근데 저는 사실 싸우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성인 우리가 겪은 현실이고, 이게 부당하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상식이다 이 행동을 합시다. 근데 자꾸 우리 뭐 진정하래요.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거요? 아니, 그래 놓고, 진정을 하면 뭐, 그래 뭐, 듣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여성인 내가 겪은 피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가해가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 생각해보면은,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었거든요? 여자는 모든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남성 임원이 있으면 그 아래 여성 임원이 있고, 남성 노동자 아래 여성 노동자 있고. 그때 제 만화도, 책도 아마 이런 자리도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여기 오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에게 뭘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일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 만화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뿌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도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이제 한 댓글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남
막 이런 댓글들 막 달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냥 어이가 없고 웃겨요 이런 게 보면. 아니 이런 걸로 여성인 내가 모멸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꽃 한번 못 볼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근데 인간으로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네, 사실 그게 저의 이제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그런 분노요. 인간으로서의 내가 짓밟힌 어떤 무력감에서 있는 분노. 아마 그런 댓글 쓴 사람들은 영원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그런 분노를 가지는 것 자체를 그동안 죄 화를 내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탓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여성. 근데 뭐 화 좀 내면 어때요 그쵸? 근데 최근에 미투 운동 같은 것도 우리가 이만큼 분노할 수 있다는 거를 서로 확인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자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각자 여성으로서 겪은 이야기가 한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다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요. 아, 여러분들이 여성이 생각을 하고 말하고 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게 사실 인권운동이잖아요. 근데 인권운동이라는 게 워낙에 하위 갈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부하고 다 실천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뭐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있을 거고 사회적 환경도 있을 거고 각자 처했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페미니즘이 어렵다는 말도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을 읽는 거, 페미니즘 책을 읽는 거,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성차별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페미니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탈코르셋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탈코르셋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그 씌워진 굴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각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영역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가 다 투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 여기 18년 같이 산 아빠와 대화가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 계속 같은 레파토리로 말하다 지치기 일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대화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버지가 물론 다정다감한 분이시고 그러시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저는 모터를 다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 이게 그런 건 못 써 요즘에 그런 말 하면 나가서 그런 말 하면 못 써 막 이러면서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들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은 뭐 이제 그 충격 발언 같은 것도 가끔씩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노브라로 다닌 지가 꽤 됐어요. 노브라를 하고 나갔더니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가는데 브라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아빠도 브라자 하면 나도 브라 한다 그런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냥 결국에는 뭔 얘기를 해도 얘한테도 말이 안 통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대화를 성공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귀를 열고 나도 귀를 열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안 듣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이 둘이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해는 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아빠의 자녀가 딸이 아들이 잘 살려면 페미니즘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듣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지나가다 시선 간간하시는 아저씨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욕하고 뭘 보냐고 화내고 싶은데 남자분들이라 때리면 어쩌나 무서워서 속으로만 욕하고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뭔지일까 싶기도 하고 속으로 욕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 전, 바로 얼마 전인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바지 한 이 정도 되는 바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앞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같이 앉아 있었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바로 눈을 깔더라고. 근데 왜냐면 그 시선 강간을 하는 이유 그거에서 자기들이 그걸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요. 근데 오히려 뭐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다가오는 남자들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아우 징그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역지사지 해주는 케이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만약에 저 사람들한테 뭘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쳐다봤다고 막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냥 언제는 그런 표정을 보고 그러면은 상대방도 나를 봤다는 거를 보통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근데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사실 사람이 어떻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남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가끔씩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해주면서 좀 이렇게 역지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좀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솔직히 사법부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아. 저도 이거를 욕하라고 이거 내가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몸은 소중하니까 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는 모든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혹은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바꿀 수 없고 제 마음만 지옥이네요. 어떻게 현명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세상은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 책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북북을 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2년 전만 해도 아마 이 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지옥 같은 마음도 분명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고 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마지막에 썼듯이 분명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같이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썼듯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사람은 바뀔 수 없는 동시에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바뀌겠다고 노력을 하는 이상은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이해해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거를 바뀌어가는 걸 일일이 지켜봐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망이나 절망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책을 선물해줘 가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